오늘도 아침 일찍 선거 유세 활동에 임하는 재명 씨.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 찢어버릴 것 같은데요. 아, 오늘은 재명 씨의 부인이 법원에 출두하는 날이었네요. 남의 카드로 소고기랑 초밥을 사 먹은 게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. 재명 씨가 자리를 바꿔 연설을 하네요.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.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. 아버님 저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경적도 울려주시는데. 미친놈이다. 자리를 바꿔 거리로 나온 재명 씨. 참 쉽지가 않네요. 저 아저씨는 이제 자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. 갑시다. 법카로 먹던 소고기가 생각난 걸까요? 소고기가 먹고 싶은 재명 씨.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. 아, 되세요. 돈 내야 돼요. 아, 그러니까.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못 말리는 우리 재명 씨. 이제 고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차에 오릅니다. 일하는 척했네. 일하는 척했네.